좋은 형제. 옛날 어느 고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얼굴이 둥글고 눈이 소방울처럼 커다랬지만 아우는 갸름한 얼굴에 얼굴빛이 하얗고 밝았어요. 이렇게 생김새는 달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두 형제가 더도 덜도 없이 아주 똑같았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형제는 효성 또한 지극했어요. 새벽닭이 꼬끼오 회를 치고 울면 형제는 앞다투어 일어나서 어머니께 무난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끼니 때마다 서로 나서서 따뜻한 음식을 지어드렸어요. 또 겨울이면 어머니의 잠자리가 따뜻해질 때까지 몸으로 덮여드리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형제를 칭찬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는 물려주신 논밭을 나누게 되었어요. 형님이 어른이니 더 많이 가지세요. 아니야. 나이 적은 아우가 조금이라도 더 갖게. 형제는 서로 더 많이 가지라고 권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영감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다간 머리가 허옇게 될 때까지 나누지 못하겠군. 지금 논밭을 나눌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볕단을 똑같이 나누는 게 좋겠네. 형제는 마을 영감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아침 일찍 들에 나가서 저녁 이슬이 내릴 때까지 부지런히 일했어요. 봄, 여름 쉴 새 없이 일한 덕분에 가을 거지 때 형제는 마을 어느 누구보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볕단을 나누느라 또 한 차례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자네는 새 살림을 시작했으니 돈이 수월찬이 될 걸세. 조금만 더 갖게나. 무슨 소리세요? 형님이 조상들 제사를 모시니 더 가지셔야죠. 형제의 다툼은 저물녘이 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우는 장가든 지 얼마 안 됐으니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마음고생이 오죽 심할까. 아우 모르게 볕단을 더 갖다 놓아야겠어. 형은 한밤중에 자기 벼 한 단을 지고 가서 아우네 벽가리 위에 몰래 얹어놓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변했어요. 그런데 아우 역시 형과 똑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형님 댁은 딸린 식구가 좀 많아? 더구나 제사도 모셔야 하는데 형님 모르게 한 단이라도 갖다 드려야겠다. 아우는 볕단을 지고 살금살금 밤길을 걸어갔어요. 형님네 벽가리 위에 볕단을 몰래 얹어놓고 돌아왔지요. 그제서야 아우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뒷마당에 나온 형의 소방울만한 눈이 더욱 커졌답니다. 형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자 말을 했어요. 이상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젯밤에 분명히 벼 한 단을 아우네 집에 저다 주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았지만 도대체 벼단이 줄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조금 더 줄지 않은 벼단을 보고 놀라기는 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지난 밤에 형님 댁에 벼 한 단을 가져다 드렸는데 어찌 된 일일까?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우도 그 까닭을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형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창문에 일렁이던 달빛 한 자락이 형의 얼굴에 살포시 내려앉자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아우네 집에 볕단을 갖다 줘야겠어.
형은 다시 벼한단을 지고 아우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우의 벼가리 위에 몰래 쌓아놓았답니다. 이젠 동생 것이 더 많겠지? 형의 마음은 금세 흐뭇해졌습니다. 아우 역시 뜬 눈으로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벼단이 왜 줄어들지 않았을까? 바람 한 자락이 휙 몰아치자 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벼 한 단을 어깨에 지고 밤길을 걸어갔어요. 이제야 형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형이 활짝 웃을 생각만 해도 아우는 신이 나서 어깨에 진 벼단이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아무도 몰래 형네 벼가리 위에 벼단을 살짝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형제는 흐뭇한 마음으로 벼가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형의 집이나 아우의 집이나 벼단이 조금도 줄지 않은 거예요. 형제는 영문을 몰라 눈만 끔뻑거렸답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형은 그제서야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아우네로 가야겠어. 그리고 집에 와서 내 벼단을 세워보는 거야. 형은 저녁밥을 일찍 먹고 나서 벼단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형의 얼굴처럼 둥그런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어요. 아우의 집이 눈에 들어올 때쯤 형은 몸집이 자그마한 사람이 벼단을 지고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벼단을 지고 오는 걸까? 형은 그 사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 사람도 형을 보고 궁금한지 걸음을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훤한 달빛 아래 점점 가까이 다가갔어요. 팔 하나만 뻗치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형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서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이셨군요. 저희 집에 볕단을 가져다 준 분이. 아우는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아우였구나. 우리 집에 볕단을 져다 준 사람이 바로 아우였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형의 얼굴처럼 둥글고 아우의 얼굴빛처럼 환한 달님이 사이좋은 형제를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